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There has been a lot of China-related news in Korea lately, with China's foreign minister visiting Seoul to talk about improv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However, according to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in Korea, over 75% of Koreans felt negatively towards China, which was surprising because even North Korea and Japan were viewed more positively. So our Asian Boss reporter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how Koreans really feel about China in 2021. Is the result of the poll accurate? What's the reason behind this? We're gonna find out, but before we do, let me make this important point. We do these street interviews because it's way more insightful to hear directly from the public and get real people's thoughts on the latest current events than simply reading or watching the news. We don't do this to create a divide or fan the anti-China sentiment. No, our mission is all about informing and educating you, our viewers and members of our Asian Boss community, about what's really going on in Asia and bringing people's perspectives together. That's the spirit in which we continue to hit the streets, be willing to stand out there for hours just to talk to people and get you the most authentic insight that you wouldn'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So we hope you appreciate the effort that we put into making these type of content and that you use this video as a catalyst to have more meaningful conversations without judging or demonizing others. That's all I wanted to say. All right, let's jump into it. 최근에 이제 대중 언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 많아요. 사람들은 정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국이라고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그다음 요즘은 저작권 뭐 이런. 코로나, 그다음 가품. 코로나, 그리고 그냥 친구들, 그리고 중국 음식들. 아, 근데 세 가지 단어라고 하니 좀 안 떠올라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시작점이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좀, 네. 하나는 이제 좀 강대국. 다른 뭐라 해야 되죠 이걸 다른 나라들 간의 마찰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 하나는 좋은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네 마라탕 뭐런 거 한국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분위기인가요 현재는 지금 많이 부정적인 분위기죠 저는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 많이 보면은 되게 많이 부정적인 나쁜 편이 왜 나쁜 편일까요? 별로 우리나라에 도움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긍정적인 것도 물론 많죠. 왜냐하면 뭐 옛날서부터 역사적으로 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대륙적인 나라고 우리도 이제 여행을 떠나봤지만 그 진짜 산수가 너무 좋아요. 만리장처랑 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탄을 하고요. 전 티베트까지 가봤어요. 티베트.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국이 이렇게 합병화를 시켰더라고요. 티베트가 독립적일 때 전 가봤거든요. 저는 중립적인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그렇듯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근데 더군다나 중국은 저희 나라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와 닮은 점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보여도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중립적인데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나 사람들의 인식은 나쁜 점이 많다고 느껴져요. 혹시 최근에 언론에 본 뉴스 내용 이런 거는 또 어떤 거였나요? 막 중국인들이 김치 그런 단어를 파오차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나 그런 부분까지 자기들의 고유한 거라고 주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나 언론에서 자주 접했던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어떤 박람회 같은 곳에서 한복이랑 완전히 비슷한 의류랑 그리고 김치라는 음식 자체를 자신이 옛날부터 저희 과거에 있던 역사에서부터 있던 음식이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모방이 된 거다 역사를 왜곡하는 거다라는 짤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분노하기도 하였고 악플들이 많이 달리기도 하였고요. 원래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소비도 하고 한국 관광지를 찾으러 하고 이제 한국 한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모습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접 국가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이제 중국에 많이 나가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이 나가서 관광지를 갔었고 그런 교류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류도 없을 뿐더러 관광지도 안 나가고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도 이제 그 확실한 모르지만 이제 어쨌거나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 오히려 더더욱 적대감이 많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이슈가 됐을 때부터 이제 점점 더 악화가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 하지만 음식 면에서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미세먼지에 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해서 이제 차량 이부제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의 공장의 가동이 좀 많이 중지되면서 미세먼지 상황이 좀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뭐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그렇다,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1,000명 중에 75.9%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일본보다 그리고 북한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이 특히 20대 사이에서 더 강하다고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또 그 아이돌 이런 것도 많이 뺏기고 또 저희 문화를 자꾸 이제 김치도 중국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뉴스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20대 측면에서는 문화를 뺏어가려는 그런 행동을 제스처를 자꾸 취하니까 여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한복이 자기네 거다, 김치가 자기네 나라의 거다라는 이슈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20, 30대에서는 우리나라 음식이나 전통에 대한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대 사이에서도 꽤 나왔었다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좀 되게 논란거리들이 많았었잖아요. BTS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연예계 쪽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좋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제 주변의 20대 친구들은 그렇게 대놓고 중국이 막 싫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은 젊은 20대들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중국 관련 안 좋은 영상이 많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20대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나이대 분들이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많이 들어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20대니까 그 여론조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황사 문제는 일단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미 거기서 넘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거를 이용해서 많이 좀 압박을 많이 가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보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아, 진짜 이게 최근 1, 2년에 더 심해진 거라서 사실 저도 좀 애석한 부분이에요. 좀 슬퍼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했고 중국어 교육을 또 전공을 해서 제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야지 제가 먹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그 비호감이 더 커져버려가지고 좀 슬픈 일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느껴져요. 저도 그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한 정말 비호감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걸 저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 같냐고 물어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혐중 관련 영상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이, 콘텐츠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중국 같이 욕하면서 뭔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중국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타날 때 어떤 느낌을 받나요? 뭐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데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거면 몰라도 뭔가 근거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부정적인 게 강한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게 강한가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도 있었고 많은 중국인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이나 아니면은 중국 SNS에 나오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좀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 드는 게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경이롭고 신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제가 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간 중국 분들도 좋아하고 뭐 인종차별주의자나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감정이 안 좋아졌다 싶을 뿐이지 솔직히 다 같은 사람이고 한 지구촌인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 중국이 고마운 건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간이식을 했거든. 근데 간이식이 이 간을 통째로 바꿔야 돼. 통째로. 근데 한국에서 통째로 주면은 본진이 죽지. 그러니까는 중국에 가면 살인자 거를 받을 뭐 저 사형수 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6개월 만에 그 간식을 받았어. 그거는 그놈이 뭐냐면 마약 사범이라 죽을 놈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받았는데 한쪽으로는 감사하지.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못 받았으니까. 저희 조카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전화로 연락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 중국에 대한 그게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넌 괜찮니?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주위에 조카가 지금 40대인데 걔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나쁜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조금 약간 나빠지려고 하다가 그 조카이가 너무 반응이 괜찮아서 어머 그래? 그러면 중국 사람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나요? 중국어를 전공한 친구는 있었는데 조금 시선? 약간 특히 처음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 해서 막 이 시국에 중문과에서 막 배운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나중에 유학 가는 것도 조금 막 그것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그래서 더 망설여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중국이 좋아서 중국어를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한자가 재밌고 중국어 발음이 재밌어서 중국어 자체가 재밌어서 중국어를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죠. 근데 중국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 또는 나랑 일하는 고객이 중국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초중고등학생들. 그런 애들은 중국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버리면은 그냥 다른 언어 배우고 말죠. 아니면은 그냥 굳이 뭐 외국어 안 해도 뭐 영어나 다른 거 배우면 되니까. 제 친구들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많이 좀 억울하죠. 막 미디어가 좀 우리를 나쁘게 페인트를 한다. 내러티브가 계속 네거티브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많이 억울했죠. 왜냐면
뭐 모든 중국 사람들이 전혀 이렇지는 않은데 근데 왜 내러티브는 좋은 점은 하나도 그러니까 안 만들고 나쁜 점만 포커스는 주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니시고 이러셨을 때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되게 강했었나요? 아, 했었죠. 저도 중국어 많이 배웠어요. 중국어에 대한 열풍이 네. 조금 있었잖아요. 원래부터 네. 한국에서는. 요즘은 어떤가요? 원래 있었나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가요? 원래 있진 않았고 한 2010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막 다 중국어 공부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일본어여가지고. 왜냐면은 중국이 그 개발도상국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계속 막 투자를 많이 하고 한국에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에 취업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막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중국어로 중국을 어떻게든 취업하려고 취업해서 이제 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약간 옛날과 지금에 대해 약간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국가 이미지가 이 정도로 비호감이진 않았어서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기회가 많이 있다. 왜냐면 중국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잖아요. 뭔가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래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안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배워두면 언젠가 써먹을 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혐오가 너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중국인에 대한 혐오 자체가. 그래서 그 배우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본인이 배우려고 하지는 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배운다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배운다고 이렇게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022년도 이제 중등 교사 선발 예정 공고에 따르면 이제 중국어 교사 선발 인원이 한 명도 발표가 안 됐는데 이게 1997년 이후 중국어 교사 선발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명의 중국어 교사를 선발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가지고 아 작년보다 더 줄어들겠구나 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빵명 뽑을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야 진짜 빵명 뽑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오싹하면서도 약간 설마 했었는데 그 설마가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많고 중국어 교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거의 1000명 가까이 될걸요? 몇백 명, 그러니까 500명이 훌쩍 넘어요. 기본. 1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장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한중 관계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인식도 너무 부정적이고 그 개인 그 중국인 모두가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혐오라든지 그런 게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학생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중국 유학하는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것보다 한국인들도 많이 중국어로 유학 가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 전에 뭐 중국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던 분들이 한국 그러니까 중국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문화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랑 생각들도 많이 바꿔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저하고 대화했을 때 저도 조금 그러니까 쇼크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일단 학생 입장으로서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20대가 경험할 수 있는 중국은 마라탕을 제외하고 뭐 여러 문화 교류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얻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론이나 이런 여론 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하지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1대1로 만나면 사실 그렇게 서로 막 악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냥 중국 나라에 대해서 그렇지 뭔가 중국인 한 명에 대해서는 너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너무 혐오적인 시선으로 중국인도 그렇고 그 조선족도 그렇고 싸잡아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상처받거든요. 되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없던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제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중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넓은 가슴으로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 엄청 싫어하고 살기에는 너무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이렇게 큰 편견 없이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